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윈, 요즘 어린이들이 듣는다는 티니핑 노래. 한편 국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방영을 시작했음. 온도 홍석천의 온도 변화. 상담 KT 위즈 상담사 말투 근황. 고객님 괜찮으세요? 또라이. 중국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트럭에 바짝 붙어 걸어가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과적 사실이 적발될까봐 몸으로 번호판을 가린 거였음. 이후 당국은 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낸 뒤 벌금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함. 문.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 문을 맨몸으로 밀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알고 보니 문이 잠겨 있어 한 여성이 안에 갇혀 있던 것이었고 열쇠로도 화장실 문이 안 열리자 우연히 이 모습을 본 남성이 다가와 도운 거였음. 기사 삼성전자 역사적 저점 지금 담아라. 한편 삼전 주가는 64,200원까지 추락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음. 히어로 과거 워터밤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그니처 지원의 중학교 졸업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음. 한편 시그니처 지원은 99년생이며 지난 2017년 걸그룹 굿데이로 데뷔했음. 알바 당근마켓에 올라온 픽업 알바. 서울 올림픽공원과 부산 왕복으로 데려다 주실 분 구합니다. 뻔뻔 한 의류 매장에 한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더니 가방을 하나 고른 뒤 바로 옆에 있는 사장의 눈치를 보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 중. 해당 백은 11만 9천 원짜리였으며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을 추적하고 있음. 사기. 손님들에게 핸드폰을 점검해주겠다며 카톡이 접속한 후 기프티콘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3,400만 원을 가로챈 대리점 직원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주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음. 영화관 CGV가 영화를 보며 즐길 수 있는 음식인 시네미를 출시함. CJ 관계자는 팝콘, 핫도그를 벗어나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18. 총 18만 명이 투표한 제일 맛있는 송편은?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송편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스타 삐끼삐끼 춤을 유행시킨 기아 치어리더 이주은에게 대만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참고로 현재 대만 6개 구단 중 5개 구단에서 한국 치어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음. 발언 논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인스타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신을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라고 소개하고 구통령 후보인 벤스가 사용했던 자녀가 없는 여성은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쓰자
이를 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겨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음. 앞서 지난 7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숙식!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한 40대 남성이 붙잡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이었으며 물건을 훔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함. 무개념! 한 노인이 카페 앞 화단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화초를 뿌리채 뽑고 바닥에 질질 끌면서 가져가는데, 이를 목격한 건물주가 왜 들고 가냐고 묻자 노인은 쓰레기를 버려주려고 했다 라고 둘러댔다고 함. 한편 카페 주인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보상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고 밝혔음. 생방! 뉴진스가 미니진과 하이브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라방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채팅창 상황과 이를 본 뉴진스 민지! 아니, 기습숭배 뭔데? 아기! 친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자식처럼 기른 50대 여성 A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 고 요청했음. 그 게임! 이런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캐릭터들과 부족한 게임성 등으로 인해 출시 2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콘코드의 시니어 컨셉 아티스트 아만다 키퍼가 콘코드의 서비스 종료 후 회사 직원들이 미래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 팀 중 일부는 더 이상 게임업계에서 일하거나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고 폭로하자, 지난달 아만다 키퍼가 콘코드의 게임성과 PC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트윗을 남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음. 한편 콘코드는 제작기간 8년에 총 4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됐음. 우주! 미국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던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음. 스페이스X 측은 상업 우주비행사가 상업용 우주선으로 우주 유영을 완료한 최초의 사례이다 라고 설명했음. 논란 중인 기억! 120만 유튜버 입질의 추억이 이런 사진과 함께 쿠팡 본사가 내 이름을 도용해 광고하길래 내려달라 했더니 상표권 없는 이름 도용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내리길 원하면 상표권으로 증명해봐라 는 식으로 나오길래 상표 등록증을 보여주니 내리네요. 만약 내가 상표권 등록을 안 해놨더라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계속 내 이름 이용해서 광고하겠다는 건가? 이게 맞나 쿠팡아? 라는 글을 올려 현재 논란 중. 한편 어류 칼럼니스트 입질의 추억은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음. 영웅! 안양의 한 거리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트럭이 놀이터 방향으로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트럭 기사가 재빨리 차에 타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이때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가 빠르게 달려와 인명사고를 막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 중. 6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이성민 경사는 당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가 보여서 트럭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고 밝혔음. 논란 중인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객실 승무원 A씨가 인천발 LA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사무장 B씨가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이륙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 중.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무장은 비행에서 제외했으며 당시 상황을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음. 차!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사고 순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던 모습이 포착됨. 현재 국과수는 A씨의 차량을 분석하고 있음.